가자. 반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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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부천 FC 유시구 주장을 맡은 김진형이라고 합니다. 먼저 팀적인 목표는 저희가 다시 상위권으로 가서 3위권 안에 성적을 내는 게 목표고, 개인적인 목표는 올 시즌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해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. 일단 제가 많이 부족한데 감독님께서 저를 믿고 주장에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,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형들이 있을 땐 저희가 형들을 좀 많이 믿고 좀 따랐는데, 형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축이 돼서 그 동생들하고 같이 잘 이끌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많이 뭐 부족하고 잘 못해준 부분도 있는데, 저를 항상 뭐 착하게 따라주고 그래서 좋은 것 같고, 잘 맞춰서 좋은 경기력으로 감독님, 코치님이나 뭐 저희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2015세 감독 마현욱입니다. 우선 뭐 선수 개개인의 좀 특징이나 장점을 잘 살려주려고, 최대한 살려주려고 하고 있고요. 좀 단점 같은 부분은 좀 팀으로서 좀 보완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잘할 수 있는 우리만의 이 플레이 스타일을 좀 정립하려고 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뭐 어린 연령대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올 한 시즌만 중요한 게 아니고, 앞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통해서 좋은 사람으로, 또 이 경쟁력 있는 선수로 성장하려면 좀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좋은 습관을 좀 만들고 또 스스로 그 중요성을 좀 깨닫게 하는 게 가장 팀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뭐 당연히 아이들이 선수단이 개개인적으로 발전을 하는 걸 최우선으로 목표를 삼고 있고요. 그리고 팀적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좀 상위권 팀들이랑 경쟁해서 좀 승점을 많이 쌓지 못했는데, 올해는 좀 상위권에 진출을 해서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게 팀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우선 뭐 힘든 동계 훈련 기간이에요. 일정 빡빡하고 아이들이 뭐 팀에서는 이게 하루에 두 차례 훈련을 못했는데, 여기서 하루에 두 차례 훈련을 진행하면서 아마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뭐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, 또 그런 부분이 너무 고맙고,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동계 기간 부상자 없이 끝까지 더 집중해서 마무리 잘 해서 올해 우리가 목표를 하는 부분들을 꼭 아이들과 함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